안녕하세요, 리차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5일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된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한 후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입력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윈도우즈 11 다운로드 화면에서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윈도우 설치 도우미, 윈도우즈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 윈도우즈 11 디스크 이미지, 즉 ISO 다운로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즈 11 설치 도우미는 기존에 설치된 윈도우즈 10 버전 20H1에서 업그레이드 할 경우 필요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인 윈도우즈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 옵션은 최소 8GB 용량의 USB를 컴퓨터에 꽂은 후 본 옵션을 실행하면 윈도우즈 11을 설치할 수 있는 USB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 윈도우즈 11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즉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은 2번 항목과 두 번째 항목과 유사하나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옵션입니다.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설치 도우미 옵션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디어 만들기는 한 개의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것이며, 이미지 다운로드는 다수의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본 영상은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설치 파일을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윈도우즈 11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설치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64비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본 다운로드 검색 다운로드 실행창 같이 다운로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루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즈 11 코리안 x64.iso 파일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 옵션은 변경하지 말고 스타트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설치 USB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먼저 부팅 디스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USB 부팅 디스크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USB를 꽂아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식 배포된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부팅 USB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